그대로 빼시고요. 손이 야물딱시럽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대로 그 판을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 자, 오늘 우리 원장님 지금 시작 막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펌팀 엄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서대문의 김태 원장님께서 또 아이롱 개인 특강 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아침에 7시 버스 타시고 7시에 일어나셔서 출발해서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부터 또 우리 열심히 또 해서 피카로 또 한번 또 성공해 봐요.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 자, 오늘 우리 원장님 지금 시작 막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자, 네, 13mm로 두 번,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시고요. 손이 야물딱시럽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대로 그 판을 들어서 17mm. 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머리가 약간 탄력이 있고, 네. 그러니까 더 건강해졌다 그래야 되나, 연화를 했는데. 네. 네, 그런 느낌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이게 트리플 연화예요. 원장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계속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트리플러 샴푸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원장님이 고객님 이제 시술하면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느낌이 어떠세요? 끝에 꼬리 쪽에는 버진이 없고요. 네. 버진 모였는데 끝부분에는 염색 모발이 네. 좀 약간 손상 그렇게 많이는 된 편은 아닌데 약간 네. 손상 모였어요. 근데 네. 지금 만져보니까 네. 너무 매끄럽고 통통해 탱글탱글해졌다 해야 되나? 아, 그러셨어요? 통통해졌다 예, 통통한 게 맞아요. 그죠? 네네. 물미역처럼 그죠? 네네. 기가 막히죠? 네, 너무 이렇게 머릿결이 사람 앞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만지기가 네.